학습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습 스타일이고 그 종이는 맨 밑에 끝에 보면 주소가 있어요. 내려받으실 수 있는 주소. 있죠? 자, 지금부터 제가 3분 드립니다. 준비, 풀어보세요. 나는 무슨 스타일입니까? 그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직접 표시하세요.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. 그냥 탁탁탁탁 체크 체크 체크. 그래야 정확한,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. 집에 프린터가 없다 손들어보세요. 당장 사세요. 자기주도 학습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좋은 거 필요 없죠. 그리고 맨 끝에 주소 여기 보시고 거기서 이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아빠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처음 이걸 왜 해보냐 다른다는 거예요. 왜 어머니들이 그래? 왜 우리 애는 도대체 책상에 5분을 못 앉아있나? 이상해. 공부하고는 단을 쌓았냐?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신체 학습자래.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. 그래서 등자 반창고로 보리 겉방입니다. 애들은 뭘 씹어야 돼. 그런 애들. 그래야 뇌가 활성화. 뭐 이렇게 환경하니? 진행된 진지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해주신 일은 중요한 게 애의 스타일을 파악해 주시는 거. 예, 학습 스타일. 예. 자, 뒤집어 놓으세요. 집에서 숙제도 드릴게요.